경기도 여주의 한 곤충 박물관. 곤충을 사랑하는 한 가족이 귀촌하며 선택한 보금자리입니다. 아침부터 곤충을 보러 온 사람들로 박물관은 시끌벅적한데요. 사려봐, 이름이 틀렸어. 우리나라에서는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곤충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세고 수명이 3개월밖에 안 돼요. 힘이 그렇게 센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해설로 체험객을 사로잡는 특별한 해설가 덕분입니다. 느낌이 아주 좋아요. 다른 데 가보면 대부분 직접 만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데 여기는 지금 장수 풍뎅이도 만지고 뭐 새도 만지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이 젊은 해설사는 16살 김건우 군입니다. 한 걸음 떨어져 아들의 해설을 지켜보고 있는 아빠 용평 씨. 아이들은 곤충의 매력에 푹 빠졌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곤충에 대한 지식은 건우가 다 알지 저는 그냥 겉핥기식밖에 몰라요. 그래도 전문적으로 저기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건우가 알지 제가 못해요. 애벌레를 딱 잡아서 여기가 딱 벌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디가 타다닥 나 있죠. 애벌레 몸에 마디를 따라가서 두 마디 올라가세요. 여기 V자가 있어요. 검은색으로. 이게 있으면 수컷이고요. 없으면 남컷이. 얘 되게 커지겠다. 그리고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게 이 정도로 크면 다 수컷이에요. 오빠도 덩치 크잖아. 귀엽다. 귀여워라. 톡톡 들어오네. 가족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건우가 해설을 하는 동안 아빠는 열심히 풀을 베고 엄마는 박물관 청소를 하는데요. 환경에 예민한 곤충이라 꼼꼼히 살핍니다. 오, 여기 다 몰려있네. 애지중지 길러온 가족과 같은 곤충들이라는데요. 아들이 좋아하니까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친 듯이 단순히 그냥 좋아요 이랬으면 귀농까지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전문가 못지않은 곤충 관련 지식을 가진 건우는 곤충 해설사로 일하며 박물관을 즐거운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건우의 곤충 사랑은 어린 시절부터 유별났다고 하네요. 부부는 곤충학자가 꾸민 건우를 위해 귀촌을 결심했고 문을 닫은 곤충 박물관에서 귀촌 생활을 시작합니다. KBS